그래야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맘에 김치 국수를 잘 먹지. 그래 어때? 잘 먹는 모습 어때? 좋아? 누리만 좋다면야 이 정도 김치쯤이요. 매운 김치를 쉴 새 없이 먹는 마흔이 누리에게 회심의 한마디를 날리는데. 여자친구 있어? 에? 몰랐어요? 있어? 몰랐어요? 누구? 이름이 뭐야? 몰랐어요? 남자친구 뭐, 이름 뭐야? 몰랐어요? 나 몰랐는데? 남자친구 이름 뭔데? 문장인. 누리의 폭탄 발언에 충격에 빠진 두 남자. 우리 누리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되는데. 누리가 남자친구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되죠. 나중에 50살 되면 생기면 돼요. 그 전에 안 돼요. 아이고 우리 마음이 어쩌나. 안드리 곁에서 열심히 김장 중인 아내. 아니 그런데 왜 혼자 계세요? 다 어디 갔어? 항상 이래 네, 이래. 어디 있어요?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찾아보자. 사라진 남편과 미드미를 찾아 나섰는데. 힘이 다 내렸네. 어디 갔어요? 그러게요. 김치 담그다 말고 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, 정영 씨? 저기 있다. 찾으셨어요? 아, 네, 저기 있어요. 웬일이야. 난로 채고 있어요. 아, 난로 채고 있다고요? 나 찾지. 여기 계셨군요. 여보, 어? 뭐하고 있어? 아, 훈시려고 그래, 훈시려서. 아, 그러면 믿음이만 손수하고 당신은 와서 도와야지. 나도 훈시려. 아, 빨리 가, 얼른. 나도 그건 안 쉬어. 여기 다 아주머니분들도 다 하실 미신데 뭐 하는 거야, 빨리 와, 얼른. 믿음아, 조금만 손 떼고 야, 와. 야, 나 공장갑이 훈시려 천만 몰랐네. 여기 있어, 여기 훈시려. 빨리 가, 가. 어머니. 네, 아. 아이 셋 키우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. 저는 결혼하고 1년, 한 1, 2년 있으니까 딱 느낌이 그렇게 오더라고요. 네, 믿음이도 항상 뭐라 부르냐면 아빠 보고 형이라고 해요. 아, 진짜? 네, 저한테 엄마 남자 셋 삼형제 키우느라고 엄마가 고생한다고 믿음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. 이제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다 담아요, 뭐. 알았어요. 이정용 씨, 일하셔야죠, 일을. 김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. 네. 퀴즈 대결 한번 해보고 싶은데. 아 진짜? 아 이거는 근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? 한국 사람과 영국 사람한테 김치에 대한 문제를 낸다는 건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? 자신 있어요. 자신 있어요. 진짜? 자신 있어?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. 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이거. 띵! 고춧가루. 과연? 띵! 어? 띵! 소금. 전부 간이 맞아야지. 정답입니다. 예. 소금 맞죠? 믿음이가 더 잘하는데요? 야 이거 저는 질문 못 알아들었어요. 자 우리나라 향토 김치 중에 국물이 많은 동치미도 아니고 반지 김치. 반지 김치인데. 예. 반지 김치는 어느 지방 김치일까요? 빅. 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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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. 예. 전라도. 맞나요? 맞습니다. 정답입니다. 정답. 한번 드리는 거예요. 예.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. 아니야, 너 이제 빠져. 아. 배추를 세는 단위는 무엇일까요? 띠! 한 포기. 정답. 오! 그냥 내가 안 가르쳐줬어. 오, 짜이다. 내가 기회를 질문 뭔지. 질문 모르겠어. 영어 계속 했잖아. 어, 근데 계속 질문 모른다고 계속 못 알아들었다고. 아, 제가요. 이번에는 엄마가 안 가르쳐 줬는데 맞은 거예요. 이번에 엄마가 안 가르쳤어요? 네. 한 포기. 우승! 아, 끝난다. 자, 믿음아 불러 미치 줄게. 여기 손님 참여를 하셔서 믿음이 많이 당황했어요. 네. 어, 진짜 나중에 축제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김치통 가득 김치를 만든 두 가족. 믿음아 아빠 이거 좀 줘. 김치. 아, 맛있어. 김치 다 만들었습니다. 네, 이제 가져다 드릴게요. 할아버지,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. 가족들이 잠시 쉬는 동안 분지 김치통을 나르는 이정용 씨. 아니,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? 저 요 다음 스케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스케줄 때문에 제가 지금
좀 가기 전에 좀 힘이라도 좀 더 남은 힘을 다 써서 예,